학점 기대되나요? 어 큰일 났다. 역대 최악의 학점이야 진짜. 큰일 났어 학점이. 진짜 큰일 났어. 이제 안 되겠다. 계속 학점이 떨어진다. 큰일 났다 진짜. 사람이 졸업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아 맞잖아. 4점대일 거잖아. 아 4점대가 아니야 지금. 큰일이야 진짜. 4점대가 아니야 정말. 최악입니다 정말. 보시 깜짝 놀랄 거예요. 오열했어 진짜. 자 11시에 일단 학점 공개하고요. 그 전에 여러분들 요 책을 다른 분이 사셨는데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2019년의 유튜브 트렌드를 축약한 책인 것 같습니다. 2020년이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 유튜버 77명 마지막으로 신인상 약간 요런 느낌인데 162페이지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러분들? 요거 한 페이지니까 좀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미친 텐션, 미친 강의력, 미친 옷에. 그니까 미치광이야. 조커야 조커. 혼종 비슷한 말로 잡종이 있다. 에? 영어로 번역을 하면 하이브리드 정도가 되겠다. 그냥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다 섞어놓은 거다. 오술에서 결국 고려대를 갔는데 끼를 주최하지 못해서 미친 텐션으로 대학교 발표 시간에 앞에 나와서 빅뱅 랩을 하며 발표를 하는 사람. 빅뱅 발표에서 굉장히 영감을. 김경달님 지금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나오셨고요. 뉴욕대 대학원 PD도 하셨고 신문사 다음 네이버에서도 뭐 하셨고 미디어 쪽에서 랜덤 도우링 하신 분이고요. 다시 읽어보죠. 이런 게 바로 민민민의 독특한 지점이다. 그는 일상 예능부터 다양한 콘텐츠 소재를 갖고 영상을 찍지만 가장 높은 조회수가 나왔던 영상들 하나같이 강의였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콘텐츠에서 반응이 초반부터 좋았다라는 거죠. 그렇다. 이거야 뭐 수필 아니냐 근데? 그 강의력에 미친 텐션을 보고 싶다면 교양 발표 수업에서 빅뱅 콘서트 실화를 보고 일상을 일상같이 함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다 보면 된다. 저거 오빠가 적은 거야. 아 그대로 읽고 있어 나 지금. 그대로 플렉스 하고 있고요. 똑똑한 친구가 웃기까지 하고 남들 앞에서 스스럼 없이 각종 퍼포먼스를 보이니 안 볼 수가 없게 된다. 이야 민민민우는 그렇게 누가 봐도 빨려들 수밖에 없는 아이덴티티의 소유자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민민우 책에 나왔다. 책에 나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돈 준 거 맞아 아니야? 안 준 거 아니야 진짜. 이게 내가 직접 샀어. 15,000원 주고 샀어요 여러분들. 성적 공개했나요? 11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16분 동안 좀 시간 끌어야 돼. 조금 이따 공개할게요. 아, 55분 어때? 아 진짜 우리 상징적으로 가자. 더블 오 어때? 아 진짜 55분 어때? 아 진짜 진짜. 아 마지막으로 아니 진짜. 야 이렇게 학점 공개 다 한 사람이 어딨어. 아 진짜로 55분 어때? 아 진짜 이건 지킬게요. 55분에 공개할게요. 학점 가자 학점 가자. 55분에 갈게. 아 진짜 55분 55초 어때? 아 진짜 이 시간 여기 나오지. 아 입력은 해놓을게. 안무까지 다 입력해놓을게. 안 보여주지. 학점 공개 재밌다. 야 진짜 4점대 아닙니다. 4점대 아니야 진짜. 너무 망했어. 진짜 보면 충격받을 거야 여러분들. 너무 소홀한 거 아니야 형? 약간 이런 포스야 진짜. 3.9가 아니야 진짜 낮아. 미래에서 왔습니다. 합점 4.0. 절대 그럴 수 없어. 미만입니다 미만. 너무 망했어요. 나 진짜 충격이야 진짜로. 얘기 드릴게 후기 말씀 드릴게 잠깐만. 10초 9 8 삐 갑니다. 민민민우 2학년 2학기 학점을 공개. Let's get it. 3.8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쉬워 아쉬워. 아이 진짜 어때요 여러분들? 오케이 거꾸로 끝 만큼 역대 최악의 학점이고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아니, B를 맞은 적이 없어요. B를 맞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리, 정의, 자유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은 패스. 깔끔하게 레포트만 제출하고 끝냈어요. 연대하고 고려대 교수님들이 한 분씩 오셨어요. 목요일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 라인업으로 보면 거의 뭐 그 마마 수준이었죠. 마마 수준이었고 멜론 어워드 수준이었어 진짜. 두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통계학 백정민 교수님인데요. 아 기말고사를 상당히 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중간고사 범위는 고등학교 때까지 말했던 확률과 통계 단원이 거의 그대로 이후에 확률의 원리를 활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분산분석이나 회귀분석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기말고사 박살이 나가지고 성적이 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운 좋게 A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이 B인데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실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조목조목 짚어주셨고 우리나라의 지방 분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요런 이제 주장도 많이 이제 해주신 교수님입니다. 레포트 하나 있고 중간기말이 있었는데 또 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B가 떠버립니다. 예상을 못했어요. 메일을 보내려고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조직이로 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A+였죠 조직은 기본적으로 일과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전단기에는 이제 사람 어떤 심리적 요인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데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배웠고요. 조직과 관련된 이론들이 이제 기말고사에서 레포트도 있었고 그다음 중간기말
말 다 있었고요. 자, 그 다음이 행정통계 분석인데 기초통계학에서 배웠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회과학이 여러 복잡단한 문제, 지니계수와 복지, 지출, 비중과의 관계, 어려운 용어, 생소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통계학하는데 그냥 개 발릴 줄 알았는데 그래도 A를 성취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회계학 감사 요 수업 들었는데요. 교수님이 실제로 현직 회계사세요. 중간 좀 잘 봤는데 기말에서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기업회계 용어 그것도 어려운데 이제 정부회계와 관련 용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교수님 수업을 거의 알아듣지를 못할 정도로 후반부에 가서 너무 어려웠고요. 기말고사 바로 이제 썰려버렸기 때문에 B플러스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들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빡셌어요. 이번에 또 느끼는 거는 발표 팀플 수업을 넣어야 된다. 이번에 하나도 안 넣었거든요. 3학년 1학기 때 좀 섞어야 될 것 같아. 너무 수업만 들었어요 이번에. 재밌었던 수업이 그렇게 좀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이해가 일단 안 되니까 3학년 1학기 때 좀 해서 발표 컨텐츠 좀 부활시키는 그런 조금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